국회 후보가 안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것 때문에는 손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손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자기가 안 하고 국장했다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국토교통부가 몇 퍼센트 내에서 조정을 할 테니까 시가 건의하라는 지침을 줍니다.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. 내가 다 해봤잖아. 예. 제가 정무부 시장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시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네. 시장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. 국토교통부에다가.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기각을 했죠. 근데 이명박 정부가 돌아가지고 내곡동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 형도 가지고 있고 조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. 자기도 거기다 집을 짓려고 그랬고 그러니까요. 그거를 풀려고 규정을 바꿨어요. 자기 땅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오세훈이 부인이 공동상속받은 땅이 포함돼버린 거죠. 전결권이 뭐 국장한테 있었다고 하는 건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손아귀에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손아귀에 들었다. 적어도 자기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자기 땅을 꼭 포함시켜서 풀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건폐율이 20%인데 그린벨트 때는 풀리면은 그게 60%로 늘어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럼 적어도 20%분만 자기가 귀속을 받고 나머지 40%는 임대아파트 짓는 SH나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이고 잘생겼다 내 돈이다